선생님 나오셨잖아요. 다 먹고 착각했고 여기 이제 인형 만든 거 나왔었는데 보니까 얘가 왜지 뭘 만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외계인인가? 문어인가? 그리고 얘도 뭘 만든 건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냥 동그라미 개미? 얘는 별인 것 같고 얘는 이제 눈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가위로 잘라내면 될 것 같고 예티 괴물 인형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토끼 만들어놓은 거 이런 게 좀 작은 서랍에다 넣어놨는데 주택이 다 먹었으니까 여기 옮겨주려고요. 딱 맞죠? 사이즈 지금 서랍은 이렇게 잘 집어넣고 쓰레기는 좀 쓰레기 아니네. 여기서 만든 인형들 좀 넣어주려고요. 이렇게 약간 징그러워. 얘 무섭다 눈이. 여긴 귀여워. 그리고 이것도 지금 쓸 일이 없는데 모두 부자 되세요. 얘를 그냥 다이어리에 붙여줘야겠다. 그리고 끊어진 고무, 안 끊어진 고무줄, 과자, 오토스, 그리고 안 먹은 젤리, 노란 젤리, 아시죠? 동무. 여기도 오토스 과자랑 고무줄도 실한 물로 꾸민 게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여기 이제 플라워 인형은 너무 커서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가네요. 그쵸? 직접 만든 건데 얘가 내가 만든 것 중엔 제일 빅 사이즈인 것 같아요. 내가가 아니라 제가 만든 사이즈. 근데 아닌가? 토끼가 더 큰가? 플라멩고가 크겠다. 근데 쓸데리 지금 불쌍하네요. 고리에다 넣어야겠다. 그 귀 흉터주는 귀 기계 보관하면 마이멜로디 스티커 붙였는데 하나가 없어져서 좀 마음이 아프고 슬펐어요. 나중에 다른 거라도 붙여줘야지. 키티라도. 얘는 무척도 부서진 거야. 이거 충전재 짧은 거일 거예요. 충전하고 손난방으로 짧죠. 그러니까 은근 길어. 그냥 짧아. 그래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도 아크릴 이렇게 고무. 인형은 플라밍고명은 다 넣었네요. 얘는 들어갈까요? 해볼까? 들어가긴 들어간다. 안 망가지면 다행이지. 이렇게 해서 여기 오른쪽에 들어가네요. 오른쪽에는 들어가? 다행히 들어간다. 오른쪽에 뜨셔야지. 이렇게 해서 만든 인형을 갖다가 넣어주세요. 보관을 딱 했고 여기 남네요. 미니 사이즈가 들어가 있지 안 들어가네. 아이고 이거 조심해야 돼. 손도 찔리면 안 돼. 됐다. 완성. 정리했다. 정리하고 나니까 어지럽다. 아침부터 먹은 게 아무것도 없어. 진짜 황당해서 내 스스로 한 게 없잖아요. 이거 요기에서 이거 그 홍보 아니고요. 10,000원 이상 사면 10,000원 할인인가? 처음 가입하면 지금 10원 있잖아. 피자가 2만 얼마인데 만 얼마나 12,000 얼마? 근데 이렇게 할머니한테 해줬던 어땠을까 하다가 사실 뭐 인형도 사고 싶고 사고 싶은 게 많은데 월급도 적잖아요. 돈 절약해야 돼서 이번은 버스비 정액권 5만원짜리 끊으려고 놔뒀어요. 아직 안 썼거든요. 아꼈어요. 갖고 싶은 인형도 있는데 아직 안 썼어요. 근데 배고파서 안 되겠어. 몇 달 전부터 계속 먹고 싶었거든요. 12,000 얼마에 시중 파는 거가 스파게티 가고 싶어서 쿠폰 할인 쿠폰도 너무 좋네요. 오늘은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오히려 보니까 힘들었거든요.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할 나이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는데 잘 됐다. 시체가루랑 파소스 이런 것도 추가로 시켰어요. 맛있겠다.
제가 원래는 피자를 엄청 좋아해요. 피자를 먹었는데 지금 배고파서 스파게티부터 먹겠다. 깜놀할 준비 되셨나요? 두근두근 마라밤바 대박 치즈오븐 파리티 먹고 싶죠? 다 제 거예요. 여러분 주세요. 이제 다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기름 봐, 기름진 것 봐. 너무 대박. 너무 먹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토마토 스파게티. 파스타 먹고 싶고 스파게티도 먹고 싶고 안 먹고 싶은 거 엄청 오래됐는데 잘 됐다. 엄청 먹고 싶었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힐링돼요. 반부르게 먹고 자야지. 맛있다. 행복해. 먹는 순간마다 그만 행복해. 진짜 진짜 행복해요. 레진도 만들고 싶은 게 있는데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쉐이커 재료비 좀 아깝고 누가 내 거 사가긴 할까 싶지만 돈 좀 모으고 싶어서요. 사고 싶은 분 아무나 저한테 사세요. 맛있다. 행복합니다. 페퍼로니 피자인데 따뜻해야 먹어야 맛있는데 따뜻할 때 먹어야. 근데 배불러. 스파게티 하나 먹고 배불러. 끝났네. 나중에 배고프면 또 먹죠. 저가 자네. 맛있었죠. 근데 제 생각보다 맛있진 않았는데. 그래도 막 기본 스파게티. 고구마로 시킬까? 아쉽다. 그래도 맛있어. 돈 아끼려고 브랜드 피자는 안 사고. 드라미로. 그래도 비싸. 난 치킨 윙봉 그거 시키고 싶었는데. 돈 아깝고 다 못 먹고 배부를 것 같아. 난 시켰지. 배부르. 치우고, 치우고. 머리카락 버리고 하면. 치우고, 치우고. 항상 이거 자주 먹어서 안 돼. 그래서 말하겠다. 내일 회사에 가져가서 점심으로 먹을까? 출근하는 것도 싫은데 출근 생각하니 마음이 또 슬퍼지려고 하고 우울해지려고 하고 사랑받고 싶고 애정될 수도 있고 엄마는 그래도 되는 것 같아. 돈도 안 벌리고 절망 그 자체. 내 돈은 많고 관리비도 내야 되고 우울해 죽겠는데 맞는 거 먹으니까 더 맛있어. 이렇게 역설적이구만. 배부르. 그림 나와. 내일 가져가야지. 맛있었어요. 두조각 챙겼어요. 회사에서 먹으려고. 이따가 좀 시간은 데워 먹으면 되니까 저녁 하나만 더 먹고 한 개만 먹고 자야겠어. 그래도 양이 많이 남네요 생각보다. 아이고 피곤하다. 이거 하나 시켜 먹는데도 돈 때문에 희달리네. 나중에는 돈 벌써 없이 지내고 싶어. 여기다 놔뒀다가 먹고서 치우고 잘래요. 더 맛있는 거 먹었다. 힘내야지 또. 무슨 돈은 벌어도 벌어도 쓰여 쓰고 끝이 없구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배부르고 맛있었다. 그래서 정리만 좀 하다 자려고. 안 해도 되긴 했는데 힘들겠어. 너무 우울해. 뭐라도 해야지. 애기가 밑으로 데려와. 됐어. 아무거나 해주고 싶었어. 곰팡이 필요. 그리고 세뱃돈 5만원 받은 거 조금이라도 아끼겠다고 버스비 쓰느라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그래서 이제 이미 짐이 많으니까 정리를 좀 하려고 안 쓰는 박스를 가져왔어요. 정리를 좀 하고 자야지. 버리는 박스지만 나름 없어요 얘도. 예쁘죠?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이런 건 떼내면 되니까. 진짜 잘 떼내라. 묻은 거라 괜찮아요. 더러운 거 아니고 점차 묻은 거예요. 이거 수정과 마시려고 얼음 조금 갖고 왔어요. 다섯 개 정도? 괜찮잖아요 이 정도면. 그쵸? 아, 안 떼진다. 놔둬야지. 칸막이로 쓰려고 해도 늘어났다 줄어났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맞게 부자재로 붙이면 되니까. 다꾸용품 정리해줄까요? 직접 만든 다이어리. 1,000원짜리의 변신. 안 쓰는 스티커도. 오래 하자. 한님의 스티커. 조금 있는 거라. 담아줘. 꾸용품만 넣으면 돼. 아주 정리하기 편할 것 같아. 쓸데없나? 모르겠다. 그리고 스티커 남은 것도 있고 안 쓴 것들. 그 다음에 펜. 네, 일단 스티커 이런 네임펜 이렇게 넣으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깨끗한 닫아서 닫고요. 전용 만들어가 사이즈 너무 커. 손만에 올리기엔 너무 무거워. 짱구 글라스 김치 손만에 올려놨지. 닦고용품 따로 챙겨서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얜 닦고용, 위에는 레진용. 짐이 많아 쓸데없어. 더 지저분해진 느낌. 그래도 상자가 있으니까 정리는 되지 않을까. 얘 레진용품. 얘도 레진인가? 얘는 인형 옷. 인형 옷 담아둔 거예요. 정리가 안 돼서 좀 지저분한 느낌이죠? 다리 찾으러 나온 안 입는 옷도 집어넣고 정리를 좀 하자. 지저분해졌고. 됐다. 가릴 거 가리고 쓸 거 쓰고 입을 거 입고 안 입는 거 안 입고 회사 갈 생각에 오 신난다. 개 같은 월급 적은 월급 슬픈다. 수정관 하나 하시자. 인생 뭐이냐. 네, 제 인생 개가. 근데 뭐 나보다 못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찌글거리고 신세한다고 하면 안 되지 않나. 엄마가 있어서 부모가 이렇게 사는데 이게 백성이 뭐가 다른가 싶기도 해요. 사실 돈도 못 벌고 벌면 다 나가고. 신세한테만 해도 좋을 거 없고 나도 뭐 생활이 바꾸든 발전하려 하든 노력을 하든 해야 되는데 요즘 우울해서 또 무기력한 영상 찍었잖아요. 무기력함 다시 와서 이겨내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하루 이틀만 이겼으면 좋겠어. 나중에도 밝아서 막 행복해져가지고 여러분 좋았습니다 하면서 막 되게 행복했으면 좋겠어. 모든 일이 다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입니다. 하나님한테 한번 빌어볼까요? 오랜만에. 달콤하고 맛있다. 하나님한테 빌어본 지는 되게 오래된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좋긴 하죠? 여기도 카페 좀 지저분한데. 괜찮겠지. 얘는 상자 정리. 아직 안 들어가지고 사이즈 안 맞아. 여기는 맞는데 아래. 레진 재료 산재료. 옛날에 안 맞아. 그러면 다른 거 볼 게 없어. 뭘 해주지? 아이고 힘들다. 별거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힘드네. 이렇게 여기 줄 게 없나? 모르겠어. 언젠가 뜨겠지 뭐. 차례? 점도 클레이? 나중에 3D펜 하면 여기다 넣을까요? 레진 재료 이런 거. 이렇게 차례? 아니야 안 맞아 사이즈. 모르겠어요. 이런다고 단락이 없는데 너무 심하게 우울해서 요새 우울증 관련 영상 찾아보고 마음 좀 다스리고 있어. 심란한가 봐 요새 마음이. 안 그러다가 막 걔도 세우고 하려니까 스트레스 받고 인생
약간 허망하게 살아가는 느낌, 피아노 살다가 똑바로 인생을 마주하려 하니까 현실이 너무 암담하고 귀찮고 막막해서 오히려 좀 자살하고 싶지만 이런 게 많아서 볼 때마다 그냥 이겨낼 수 있어, 잘하고 있어 하면서 달리고 하는데 영상 끝마치려고 잠이 너무 안 와서 정리를 좀 할까 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요. 모르겠어요. 치우고 정리할 건 해야 되는데 다 귀찮고 다 싫어. 쓸데없이 수정감 맛있어. 할머니가 해주실 건데 할머니랑 엄마 생각에 산다. 우울증이 심해지니까 죽고 싶다는 약함밖에 안 들어. 여러분도 파이팅. 좀 쉬고 자다가 또 가기 싫은 회사를 가서 우울해하면서 일하겠습니다. 아, 벌써 피곤하네. 다시 너무 무기력하고 우울하다. 지금 새벽 2시인데요 이게 피부염이나 상처에도 바를 수 있다 그래서 비판텐 연고 제가 자해를 했더니 우울가족이 좀 거의 벗겨져갖고 되게 징그러워요. 밥도 좀 먹고 남았는데 향수 나한테 준 건데 안 쓰다가 엄마가 주신 거 지금 갖고 왔거든요. 근데 엄마가 많이 쓰셔서 양이 많이 안 남았네요. 예전에 나 준 건데 할머니님 잔다고 큰 오빠가 안 쓴다 그래서 되게 일부 귀엽죠. 마차 그림 그려주고 고급스러운 말까지 있어. 약간 공주님 느낌 만빵이라 제 스타일이에요. 그 꽃도 그려줬거든요. 어쨌든 자해를 많이 해갖고 얼굴이 너무 아파서 안 바를 수가 없어 갖고 왔는데 뚜껑이 좀 어디 갔나 안 보이네요. 아, 뚜껑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놔두면 안 돼. 세균 감염돼서도 안 좋잖아요. 지금 어디 갔는지 안 보여서 나 오다가 흘렸나 봐.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입구를 막을 거를 찾아야 되는데 입구를 막을 게 뭐가 있을까? 종이를 막을 걸까요? 애매하네. 비닐로 막을 5만원권 이거 버스비에요. 우리 할머니한테 받은 돈인데 아직 안 썼어. 사고 싶은 거 사주다가 돈 아끼려고 그냥 전기권 끊으려고 5만원짜리 그래서 놔뒀어. 비닐로 일단 감싸줄게요. 뚜껑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 밑에는 조금 더러운데 위에는 깨끗해서 괜찮거든요. 연고 매일매일 발라줄게요. 자해를 괜히 해갖고 얼굴이 너무 아파요. 따갑고 피부까지 벗겨진 거 와, 너무 징그럽고 컴퓨에 올렸는데 그거보다 훨씬 심해졌어요. 며칠 사이 어제 한 건 어제 자위 했는데도 자위 말고 자해. 아 너무 아프네요. 우울증 때문에 잠도 못 자서 머리도 미리 감았어. 이제 말리면 누우면 와서 바르잖아요. 그리고 옷 갈아입고 나가면 충분하면 되니까 잘 온대요. 아 피곤하다. 잠을 못 자서 피곤한데 우울해서 잠을 못 자는 악순환이. 갈수록 너무 외롭고 우울하고 힘들어져서 일단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희망적인 모습 찾아가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히 인생입니다. 자살은 좋지 않아요. 좋은 생각 합시다 여러분. 안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침부터 계약하고 점심 피자 갖고 먹고 맛있게 새벽에 하나 식은 거 먹었는데 짜 너무 짜갖고 아, 너무 짜 이랬는데 배웠어. 맛있겠네. 소스랑 핫소스랑 튀김가루 맛있어. 이거 2,000원짜리 바구니 산 건데 야, 공기 뻥뻥 뚫린 것도 있었는데 사고 싶었지만 돈 아끼려고 안 샀고 얘는 설 선물 세트 받은 샴푸 세트인데 무거워서 따로 담았어. 들고 가려고. 귀엽죠? 힘들었어. 이번 이제 하려고 했는데 똑같지만 좀 일이 잘 돼봐. 어제 엄청 자파라고 해서 좀 듣고 싶고 이랬는데 일이 또 잘 풀리거든요. 그렇다고 엄청 떼서도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보시진 거지. 그나마로 그냥 하나로 그냥 레진들이 최대한 아끼려고 레이스 1,000원짜리랑 스티커 1,000원에서 2,000원 강아지용 목걸이 2,000원 4,000원 정리하면서 2,000원 몇 개 정도 그리고 가방까지 해서
8,000원 정도? 한 13,000원 정도 쓴 것 같아. 쪽집게 그냥 레지니언에다가 조금 먹고 있었더라. 기억이 안 나네. 이건 6,000원이었나? 진짜 13,000원 정도? 힘들었다. 안에 뭐 있었는지 기억 안 나요. 나중에 얘기해봐야죠. 오늘 산 샐러드통. 근데 피자랑 탕수육까지. 야무지게 도시락 샀어요. 3,000원이거든요. 전에 산 2,000원짜리 밀배용기 동그란 것도 있는데 그건 이제 국 같은 거 담으면 다 흘러요. 밥만 넣을 수 있고 이게 전자레인지도 가능한데 그거는 또 뚜껑이 깨졌고 또 얇아갖고 막 쉽게 찌그러지고 깨져서 솔직히 너무 불편했고요. 대용량 이제 그 대용량이 들어가는 도시락도 있었는데 그것도 잘 안 쓰게 돼요. 그냥 고무패킹이 있는데 고무패킹도 다 뜯어져서 사라지고 그리고 전자레인지 용은 맞는데 크게 무거우니까 이게 크기가 커서 이거보다 훨씬 크거든요. 무거우니까 솔직히 들고 다니기 너무 힘들어서 안 싸게 그 잘 안 싸게 돼요. 도시락을. 그리고 이게 좀 편할 것 같고 포크도 여기 들어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고 소스통도 담을 수 있어서 더 좋거든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샀어요. 3,000원짜리. 좋죠. 제 내일 점심입니다. 피자랑 탕수육. 그리고 오늘 산 게 2,000원짜리 적재함인데 1,000원짜리 스티커를 붙였어요. 2,000원짜리인가? 물론 기억이 안 나. 나비 스티커 붙였는데 산 게 다 쓴 거거든요. 예쁘죠? 근데 이게 좀 너덜너덜한 거예요.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갖고 좀 티가 나요.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 붙였어. 이러면서. 그리고 오늘 산 게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종이 안 쓰는 거. 꾸미기용, 얘도 꾸미기용, 이런 거. 다 꾸미기용이에요, 이런 거는. 나중에 다꾸 같은 거 할 때 쓰려고 갖고 온 거고. 이거 말고, 보시면, 잠시만요. 이렇게 다 챙겨놔야지. 가위, 싹둑싹둑. 가위용, 가위 머들레인가? 이거 진짜 너무 사고 싶었는데 안 팔아서 못 샀거든요. 그 얼음에 넣고 이렇게 휘 저어먹는 건데. 이게 진짜 필요했어요, 저한테. 1,000원짜리예요. 필요한 것만 꼭 사려고 하나 샀고 칩까지 있어서 너무 귀여워요. 칩까지 들어있어. 이건 레진으로 만든 걸까? 레진 중독인가? 이 정도는. 그리고 이거는 이제 2,000원짜리 니트 강아지용인데 인형한테 주로 하나 샀어요. 살카니까 고민 엄청 했는데 하나 샀어. 월급 받은 기념. 오늘 월급 날이거든. 근데 많이 못 받았어요. 이거는 공예용 레진 아트 하고 싶어서 산 건데 1,000원인가? 2,000원인가? 1,000원짜리 집게인데 레진 에폭시로 만든 거거든요. 그렇대요. 써있었어. 근데 이거 1,000원짜리인데 레진 공예할 때 쓰려고 집게 산 거예요. 제가 쓰고 있는 건 다꾸용 촉촉집게랑 다이어리 꾸미기용 촉촉집게랑 또 레진용이랑 따로 쓰는 거고 왜냐면 레진 묻어있는 거 굳어도 아무리 굳어도 솔직히 스티커가 그렇게 해도 좀 다꾸에다 하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꾸밀 거. 제가 따로 오린 거예요. 이거 사면은 주는 거 코팅하는 거고 아까 그 목걸이 이거 사면은 같이 딸려있던 건데 제가 코팅하려고 잘라놓은 거예요. 따로 가위로. 예쁘죠? 다 꾸어도 돼요 이런 거는. 그리고 이건 레진 꾸밀 때 쓰려고 산 스티커예요. 요거는 정리함도 하나 같이 꾸민 거고요. 1,000원짜리 거예요. 이렇게 해서 했고요. 그리고 얘는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구성품이 같이 들어있더라고. 이거 고장나면 다시 끼우라고 쓴 건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쓸데가 없다. 이제 이 적재함 왜 샀냐. 레진용품 같은 거 담아놓은 거 산 거랑 나중에 쉐이커, 몰드 막 이런 거 다 집어넣으면 가위도 필요할 때 쓰려고 해줬어. 근데 가위 나중에 안 쓸 수도 있으니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해갖고 2,000원짜리 적재함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약을 또 부재를 해가지고 행복한 날을 그래서 앞으로 내리지는 너무 배고프기도 하고 먹은 게 없고 엄마도 안 오셔서 5,900원짜리 마이야서 냉찌개지? 스위치지? 이렇게 샀어요. 이거는 전자레인지로 하는 걸까요? 그렇겠죠? 아마도 렌지용일 것 같은데. 아 전자레인지 맞죠? 전자레인지네. 아, 전자레인지 지금 쓸 수가 없는데 아쉽다. 얘는 나중에 리뷰하면서 같이 먹을게. 왜냐면 2분 30초, 1분 30초 이렇게 돼서 좀 복잡해가지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싶기도 하고. 오늘도 구이 오이그램 케이크 샀거든요. 이것도 같이 리뷰해서 맛있겠죠. 너무 먹고 싶었는데 하나밖에 안 팔고 다 팔려서 맨날 없고
25일까지인데 진짜 너무 먹고 싶었던 거라 샀거든요. 근데 옷이 흔들려갖고 모양이 망가졌을 때도 있어서 좀 아쉬워요. 옷도 안 갈아입었는데 옷 갈아입고 누워서 좀 쉬다가 피자도 데워 먹고 남은 거 그러고 이제 좀 배부르면 잠도 자고 하겠습니다. 피곤합니다. 오늘이 너무 열심히 했어. 콜라도 입지롱. 너무 신난다. 행복. 돈을 많이 못 벌었지만 다음 달에는 좀 많이 벌어서 아파트 관리비 내야 돼요. 그리고 남은 돈은 저축하고 싶습니다. 근데 좀 많이 저축하고 싶어요. 요새 벌면서 제가 쓸데없이 돈도 많이 쓰고 막 모은 돈도 많이 없고 그랬어가지고 얘는 2,000원짜리 목주머니인데 회사에서 이제 준 선물들 갖고 이제 썼어요. 얼굴 안 흔들어서 오늘 사올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먹고 싶었어. 매운 게 너무 땡겨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서 오늘은 나는 오늘 피자 먹고 잘 것 같고요. 내일은 도시락 싸간 걸로 먹고 잘 것 같습니다. 행복한 하루. 예. 볶음면 먹고 싶었어가지고 밤도 하나 먹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나만으로 사왔는데 계약 기념이 깊어서 한 저 혼자 15,000원어치 쓴 것 같아요. 먹을 거로 오늘 좀 많이 썼어요. 그리고 물건 사는데 한 13,000원에서 2만 원 중반 돼서 3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많이 썼죠. 근데 솔직히 도시락 통은 진짜 필요했었고 저도 배상 부분 나머지 적재함이나 뭐 레진 재료 같은 건 나중에 살까 생각해봤는데 근데 진짜 레진은 좀 상액 주문한 게 많아갖고 웬만하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살짝 만들 거라서 레진은 안 맞는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몇 년 됐어요. 그만둔 지가. 그래서 잘 만들 수 있을 거고 고민도 좀 되고 사실 컨텐츠 걱정도 많은데 제 몸도 안 좋고 했어가지고 그래서 꽤 세정부터 해서 우울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배부터 막 조리고 배부르게 좀 만들고 하려고. 배고파. 모델링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거는 집에서 쓸 거라 사실 바나나 마늘을 오늘 여기서 먹을까 봐 얼음에 회사에서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얘는 바나나 마늘 가져가려고 회사에. 이것도 가져가자. 도시락통도 나중에 뭐 소시지 밥 이런 거는 나중에 챙겨 먹을 테니까 배고플 때. 그리고 오늘은 이제 피자도 먹고 할 거라 밤 남은 것도 좀 먹고요. 맛있겠죠? 배고프다. 빨리 밥 먹어야지. 오늘도 일찍 잘 거예요. 좀 피곤해요. 요즘 이것도 먹고 싶었던 거라 리뷰하고 잘까? 내일 먹을까? 내일 먹어야겠다. 배부를 것 같아. 행복한 거. 오늘은 조금 행복하네. 신난다. 먹으면서 좀 정리할 것도 정리 좀 할게요. 배고프다. 내일 먹고 싶었어가지고 물 조금만 더 끓여. 아니면 그냥 물다버리고 조금만 끓여가지고 맛있겠죠. 너무 배고파. 밥은 피자 점심에 들고간 맛도 안 먹어서 배고파요. 저녁도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사온 거 맛있게 먹어야지. 매운 거 먹고 싶었거든요. 콜라는 몸이 안 좋으니까 못 마실까 하다가 매운 거 해도 이따 못 참지. 조금만 먹읍시다. 잘 만난다. 이게 바로 행복이지. 행복합니다. 별거 아닌 걸로 행복해지는. 아직 어린가 봐요.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 더 슬퍼지겠죠. 우울한 감정이 좋을 중 마냥. 어제 엄청 우울했다. 오늘은 행복하다. 그래도 오늘 행복한 다행이지. 맛있게 먹을게요. 너무 맵겠다. 매운 냄새 나. 배고파. 후추도 좀 뿌려 먹어야지. 뿌려 먹으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어떠던지 기억이 안 나. 그냥 먹어야겠어요. 근데 뿌려도 막 별 차이 많이 안 나니까 다 먹고 찾아보죠. 뭐.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럼 잘 먹을게요. 맛있어. 치즈도 사올걸. 치즈가 진짜 궁금한데. 맛있어. 행복. 그 자체. 하나도 좀 맛있어. 맵다. 매워. 맛있어. 매콤달달한 게 좋아. 맛있다. 행복해. 풀이 되어버린 피자. 배부르기는 조금 배부르긴 한데 약간 진짜 와플이 되어버렸네요. 피자 약간 심하지 않아요? 치즈 피자 피자는 좀 짜게 드셔서 빠져나갔거든. 근데 맛이 궁금하지 않나요? 기름기 좀 튀나? 기름기 먹어볼게요. 와플이
좀더 바삭해. 잘 구워진 피자맛. 근데 맛있다. 좀 느끼해서 핫소스가 필요한데 핫소스는 다 먹었나? 모르겠다. 하나 남은 거 좀 먹어봐야겠어. 하나 더 큰 거 남아서 이거는 큰 거 먹을게요. 이 작은 거거든요. 큰 조각 하나 남아서 큰 조각에 뿌려먹어. 맛있어. 적당히 짭조름 맞네. 엄청 탔었는데 좀 중화가 된 것 같아. 이건 조금 짜다. 고기에 좀 짜다고 남겨야겠어. 근데 맛은 짭짤한 치즈피자. 소포로니 맛있어. 내가 생각한 그 맛은 아닌데 짭짤한 맛 맛있어. 바삭바삭해. 맛있어. 잘라 먹기. 이것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 피자 한 조각에 라면 하나. 엄청 배부러. 쉬다가 자야지. 영상 찍을게. 오늘은 게임 리뷰 안에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배불러서 못 먹을 것 같은데 내일 집 와서 저녁에 먹을 때 해야 될 것 같아. 맛있다. 내일 스트레스 받은 게 해야 될 게 좀 있었고 전화도 해서 잘못 안 해한 거 다시 고쳐서 설명해 드려야 돼갖고 그거 좀 귀찮아요. 하기 싫고 전화 안 받으면 또 짜증나잖아. 스트레스 그러면 스트레스 풀기. 맛있다. 운동 나름 만족스러워.